17페이지부터 물권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이번 강의는 다음 주까지 종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권법하고 채권법 정리하고 다음 주에 종강을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그 뭘 할 거냐면은 기출 문제 정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3월하고 4월이 다행히 그 월요일 날이 9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종강을 하면 4회에 걸쳐서 이제 기출 문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아무튼 그 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시간이 금방 가고 벌써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따뜻한 게 벌써 봄 기운도 흐르는 것 같고 참 빠릅니다. 자, 물권법 들어가는데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총 40%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은 20%에서 8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도 20%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거는 뭐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면 돼요. 근데 매년 보면은 다행히 물권법과 채권법 부분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고요. 뭐 한 문제 정도는 좀 빠지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 특히 채권법 총론에서 빠지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 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자세히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357페이지의 물권의 본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59페이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이거는 우리가 권리 객체에서 한 거니까 좀 보시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360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에 나와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잠깐만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과 같은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법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하는데 그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뭐하게 되냐면 포함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물권법의 법원으로서는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명령 규칙을 뭐하는 개념이에요? 포함하는 개념인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이 뭐가 되냐면 강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이므로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므로 물권법이나 관습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죠? 강행 규정이 된다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64페이지에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잘 내고 마음을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을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은 물론 뭐에 걸려요? 소멸시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거 했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점유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인데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거든요. 난 2시간쯤 지나서 가보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제 런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줌마는 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냐? 제 런닝을 뭐 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 아줌마는 아무 짓안 했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더라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든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 철거입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노리는 거냐면 때려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해요. 갑은 토지 소유자예요.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죠.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을은 건물의 뭐죠?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으로 풀지 마시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토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누구여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병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네가 나대지라고 해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을이란 놈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살고 있는데 너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방방 뜰때 갑은 요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 줬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는 누구예요? 병인 거죠.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말이 그럴듯하게 나와요. 넘어가지 마시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한다는 걸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주체는 끝난 거고. 상대방입니다. 점유자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을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인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물권 소유권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예요. 근데 병은 을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몰랐어요.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 하잖아요?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병이 피해를 보겠죠? 할수 없어요. 병이 피해를 보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점유자라면 고의 과실을 뭐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이 직간접 불문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3번은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을이 병에게 요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래서 현재 임차인인 병이 건물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요구해야 되고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건데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못하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은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세입자한테 가서 때려 부시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아, 이게 내 집이야? 내가 빌린 집인데 어떻게 때려 부셔?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거는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 청구만은 점유자 중에서 누구한테만요? 간접 점유자, 소유자에게 할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좀네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나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 네 가지만 연습해 보시고 기억할 것은 뭐죠? 요게 전부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많이 넘어갑니다. 383페이지로 갑니다. 38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첫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186조에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임을 알 수 있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나올 건 아니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는 말은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을 찾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뭘 찾으면 돼요? 계약.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단독행위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죠? 이걸 일단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판결인데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하고요.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잘 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거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전에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서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간의 경과거든요.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교재 보면 연습을 해보죠.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18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상속이 나와요. 자, 물론 상속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2번 공용징수 수용이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3번 판결.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뺏어가서 경매한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에 가지고 1번 신축 건물이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삽질을 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를 치는 것은 뭐죠? 사실행위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했어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보시면 가배토지의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을에게 뭘 안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을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해지해지 이건 좀 다르죠. 이것도 우리가 다 한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매매가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매매가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라는 말은 매매가 무효인 순간, 취소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바로 뭐가 돼요? 복귀가 되는 거죠. 뭘 하지 않더라도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소유권이 복귀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복귀하죠. 3번 혼동은 좀 이따 하겠지만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은 이건 뭐죠? 부정송이에요. 한번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 뭐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므로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또 용익물권은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도 시간의 경과 뭐죠? 사건이죠. 따라서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뭐가 되죠? 소멸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1, 2, 3번인데 요겁니다.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그러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법정 지상권, 2번 법정 저당권, 3번 법정 대위. 다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대위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분배 낭지 상한 알료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인데 이거는 농지개혁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농지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외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럼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교재 나와 있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연습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안 볼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등기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에 가지고 등기의 효력이 나와요. 일단 1. 본등기 효력해서 1번 권리 변동적 효력. 자 우리는 등기를 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등기라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요. 2번 대항적 효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권은 취득하거든요. 다만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 3번 기억나시나요? 물권의 순위는 뭐죠? 성립된 순서에 따르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된 순위에 따라서 물권의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게 뭐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은 의미가 없고 5번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추정적 효력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추정적 효력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뭘 받냐면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가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추정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다. 권리의 적법 등기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기억하세요.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등기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뭐요? 추정받는다는 말이고 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매매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도 뭐예요? 추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있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정받는다는 말은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뭐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3자 병이 을에게 전화해서 그게 네 땅이냐 자식아 내 땅이자라고 지랄거릴 때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으니까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병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등기가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이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등기가 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효라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추정이 깨지냐면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내가 언제 팔았는지 그러면 을은 샀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반증을 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뭘 해버려요? 입증을 해버렸다면 을의 추정은 뭐가 되는 거죠? 깨지니까 이제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을 앞에 등기된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23일이에요. 근데 갑이 2월 21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추정이 뭐가 되고요? 깨지고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허무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갑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죠? 허무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됐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전등기입니다.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보전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새롭게 뭐죠? 만들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갑은 일단 등기 없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요 건물을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FM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래봤자 갑에게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 할 때 이 두 자가 머리 두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대가리 생략 등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는 등기가 뭐죠? 모두 생략 등기인데
요 모두 생략 등기도 일단은 뭐 하냐면 유효해요. 다만 보전 등기 전에 갑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되냐면 깨져요. 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을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자기가 소유자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94페이지에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이중 보존 등기라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을 하는 등기니까 등기부를 새롭게 뭐 하게 돼요?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뭐란 얘기예요? 두 개란 얘기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둘 중에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둘 중에 후보전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두개 등기부가 있으면 둘 중에 뭐가 유효해? 빠른 등기부가 유효하고요. 늦은 후보전 등기는 뭐죠? 무효고요. 일단 결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왜 유효한지 이유가 중요한데. 첫째, 기억나실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라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한 거죠. 이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뤄진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 나온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원 중에서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동의는 필수다라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편합니다. 자, 이런 얘기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의 서명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데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병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배회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병의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굳이 대의하지 않고도 병의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최초 양도인인 갑이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 갑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다. 전원의 합이고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뭐죠? 필수라는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9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6번 해가지고 5번 해가지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도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어제 했고요. 6번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결론만 정리해보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추정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에게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됩니다.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순위가 보존이 되고 순위가 소급될 뿐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본등기한 때라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등기 달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부에 지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뭐죠?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가 됐더라도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가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됐더라도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갑은 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라면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다만 나중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2번이라는 순위를 먼저 보존해주는 결과 을의 소유권은 먼저 2번이고 3의 소유권은 먼저 3번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서 병의 권리를 먼저 직권으로 마저 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 주므로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뭐 해버리는 거죠? 말소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의 갑에게 청구하는 거고요. 유의하실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뭐죠? 본등기란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좀 쉬었다가 399페이지 동산물권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